안녕하세요. 꽃대감입니다. 지난 여름, 그러니까 7월 16일 날 영상으로 보여드린 바 있는 밀집꽃입니다. 만지면 바스락거린다고 바스락이 꽃, 수분이 느껴지지 않는 종이로 만든 꽃과 같다고 종이꽃이라고도 불리는 꽃이죠. 꽃 몽오리 때부터 활짝 필 때까지 모양과 색깔이 변하는 것이 꼭 요술공주처럼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핀 꽃과 지금 피는 꽃의 색감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아마 밤과 낮의 기온 차이와 가을 햇살 때문인지 꽃 색깔이 여름에 핀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꽃도 여름보다 많이 달리고 씨앗도 알차게 연걸어갑니다. 이 시간에는 가을에 더욱 신비스러울 정도로 예쁘고 아름다운 밀집꽃 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꽃을 말려서 오래 보관하는 방법과 씨앗 세종 그리고 씨앗 나눔을 안내하겠습니다. 밀집꽃을 근화, 즉 말린 꽃으로 보관하는 요령을 보시죠. 말린 꽃으로 보관하는 꽃은 시방이 생기기 전에 따야 합니다. 시방이 생긴 것은 마르면서 시방 부분이 익으면서 회색으로 변하며 부풀어 올라와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방이 생기기 직전에 따서 말리면 몇 년 동안 보관해도 아름다운 색감을 그대로 유지하는 아주 독특한 밀집꽃입니다. 이렇게 말려서 투명한 병 같은 곳에 넣어서 장식용으로 두면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노란색 꽃과 빨간색 꽃을 파종하기 전에 잊어버려서 하얀색과 핑크색 계통만 잔뜩 피었습니다만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다음은 씨앗을 세종해보고 씨앗 나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면서 꽃 가운데 시방이 자리잡고 서서히 꽃이 커지면서 시방 가장자리부터 노란색 띠를 형성하면서 점점 시방의 면적을 넓혀갑니다. 노란색으로 다 변하고 난 뒤 씨앗이 익기 시작하면서 시방은 다시 밖에서부터 가운데로 회색으로 변합니다. 씨앗이 완전히 익으면 시방이 부풀어 올라 밖으로 터뜨리면서 씨앗을 날려버립니다. 채종을 하려면 시방이 약간 부풀어 올랐을 때 따서 채종을 합니다. 씨앗이 솜털 같은 것을 달고 있어서 채종하기가 무척 까다롭습니다. 한두 송이만 채종해서 이름에 봄 4, 5월경에 파종하면 됩니다. 그때 가면 씨앗 나눔을 하려고 좀 많이 채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방이 부풀어 올라가기 직전 상태입니다. 이때 채종 적기입니다. 이것을 따서 채종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몇 날에 걸쳐 씨앗을 받아 모은답니다. 씨앗 나눔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까지 신청받겠습니다. 우편료 등 비용은 1,000원입니다. 받으실 곳 주소와 성명, 우편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명과 유튜브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유튜브 네임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꽃대감TV에서 한 번이라도 씨앗 나눔에 참여하신 분은 댓글로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꽃대감 전화번호와 비용 입금 계좌번호는 댓글 맨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올해는 꽃을 많이 심어서 지난해보다 나눔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집꽃 씨앗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